제천 화재 참사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차량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소방시설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청주시 율량동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도로 한켠에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근처에 노상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버젓이 노면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바뀐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겁니다. 여기서 5m면 역과장 들게 주차가 하면 안 됩니다.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설계나 이런 부분은 해전도 뭐 개정되기 전부터 설계가 됐었던 부분이고. CJB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구청은 문제가 되는 주차면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치단체의 어이없는 행정에 법 개정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